왜 주제가 혈압이에요? 왜요? 아 제가 왜요? 혈압이 좀 높으니까. 그래요? 제가 2002년에 이제 내 생애 봄날은 활동 한창 했을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잠을 한 3, 4시간씩밖에 못 자는 거를 계속 맞아, 활동을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혈압을 쟀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180에 120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 그래도 180에 180 그때는 젊었으니까 30대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뉴욕 공연을 갔었어요. 뉴욕 공연을 가가지고 이제 스케줄하고 집에 왔는데 코피가 딱 터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 뭐 먹겠지 했는데 막혀 있는 게 휴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예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휴지통에다 이렇게 했는데 반이 찼어요. 진짜로 형.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진짜? 안 멈춰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았더니 일로 세고. 얼마나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혈압을 쟀더니 진짜 뒤에다가 총구를 대고 사는 거라고. 언제 여기 빵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활동을 쳤어요, 처음으로. 어머. 네, 그때 끔찍했었죠, 진짜. 야, 큰일이네요, 이거 네. 혈압이라는 게. 아니, 그러면은 그때가 180에 120. 네. 그리고 한창 고혈압 심했던 시기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지금 그때 이제 놀래서 이제 혈압약을 그때 이제부터 복용을 해서 몇 년째? 지금 한 뭐 10년 좀 넘었죠. 10년이 좀 넘었어요. 네, 네. 지금은 네. 몇이에요? 지금 한 140 정도. 아, 약을 먹는데도 네, 네, 네. 약을 먹는데. 어, 약 먹어도 140?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고혈압 하지만 이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뭘까요? 네. 고혈압 진단 기준은 네.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사기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이고 연결한 빨대는 혈관입니다. 네, 심장은 수축 박동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죠.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이 피를 짜내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정상적으로요. 이렇게 나갈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 좁아지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더 커지니까 혈관벽을 더 때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혈관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심장은 그 압력을 버티려고 더 많은 힘을 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동안 혈압이 높으면 뭐 위험하다, 합병증이 온다,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혈압이 높으면은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고혈압이 계속되면 혈액이 점점 혈관벽을 밀어내는 힘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혈관이 버티다가 어느 한계치에 임박하게 되면 폭발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발을 보여주신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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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를 비롯한 간, 신장 같은 장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네. 마치 순두부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순두부처럼요. 네. 그런데 좁고 가는 혈관을 통과한 혈액이 점점 더 많은 압력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다 보면 네, 제가 한번 시연을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자 혈압이 혈관이 좁아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네, 두부가 파괴되는 것처럼 네, 이런 조직 파괴되게 되죠. 네. 예, 장기가 지금 손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혈액 혈관뿐만이 아니라 장기에 이런 악역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혈압이 높으신 분이랑 또 특히 또 당뇨병도 있으신 분들은 네. 대부분 합병증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장기에 어떤 합병증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랜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디에 그 합병증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고혈압 환자에게 생기는 합병증은요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어머. 어디에 어떤 합병증이 생길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뇌에 합병증이 생기면은요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고요. 또 심장에 합병증이 생기면 협신증, 심근경색, 또 심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에도 올 수가 있는데요. 신장에 합병증이 오게 되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만성 심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 혈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는 숨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네.
24시간 혈압을 추적하면 숨은 고혈압을 알 수 있다. 일상 속 고혈압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 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희 집안일은 예. 다 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일상 속 내 혈압 높이는 주범 지금 공개합니다. 합병증을 부르는 이 무시무시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도 모르는 이 숨은 고혈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숨었다니요? 왜 숨은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는 고혈압 환자라고 할지라도요, 네. 잘 모르는 숨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네. 숨은 고혈압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고선희 씨. 매일 아침 고혈압 약을 챙겨 먹으며 혈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하루 한 번씩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그녀. 과연 고선희 씨의 혈압 수치는? 144에 98. 혈압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혈압 수치. 좀 더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오늘 어떻게 요새 잘 되셨어요? 약간 어지러웠어요. 약간 어지러웠어요? 예, 예. 과연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는 얼마일까? 어? 정상인데? 아니 그런데 정상 혈압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왜 그래? 저는 되게 잘못 쟀나 봐 집에서.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막 되게 아픈데 막상 병원 가니까 안 아픈 거 같고 다 난 거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꽤병 같잖아. 에어컨 안 돼가지고 기사님 불렀더니 에어컨 되는 거. 맞아. 아니 아니 그 병원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걸어갔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상이었어요? 네. 이분은 네. 최근에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네. 혈압을 조절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병원만 가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는 소위 하면 고혈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 고혈압? 집에선 고혈압, 병원에선 정상 혈압. 이걸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네. 들어봤어요? 가면 고혈압? 아니요, 가면 고혈압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고혈압이면 다 고혈압인데 가면 고혈압은 가짜.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아. 네, 맞습니다. 아. 정상 혈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고혈압이 감추어진 거죠. 네, 감추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가면을 써야 하는 그 고혈압 아니 뭐,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뭐 혈압이 꼭 이유 그냥 들어보세요, 제 말씀이잖아요. 보통 음주나 흡연을 즐기시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 그런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고혈압 환자의 20%가 이 가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고혈압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요. 24시간 활동 혈압계를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활동 혈압계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수시로 시간마다 계속 재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완 혈압과 수축 혈압이 너무 차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한번 재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다음에 그 감정적인 변화가 심했을 때 아니면 변보고 나서라든지 이렇게 여러 차례를 나눠서 혈압을 좀 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이 숨은 고혈압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을 저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면 내일이네요. 그렇죠. 배가 이렇게 차면서 그렇구나. 순환이 잘 안 돼. 4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김복희 씨. 저기다 이렇게 걸고서 혈압 상승의 주범을 찾기 위해 24시간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김복희 씨의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시작. 오전 10시 여느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집안 청소를 하는 김복희 씨. 먼지 한 톨 남지 않게 청소에 열중하는 모습인데. 청소 후 커피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 오후 2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는 김복희 씨. 맵고 자극적인 라면을 허겁지겁 해치우는 그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다. 모든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뱃속 신호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 힘껏 힘을 주고. 한결 가뻔한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김복희 씨. 늦은 저녁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드는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이른 아침 몸을 일으키는 김복희 씨. 평범한 일상을 보낸 그녀의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그 결과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상황이 네 가지가 나왔거든요. 약간 집안일을 하는 상황, 뭐 이렇게 뭐 청소도 하셨고요. 그리고 라면을 먹는 상황,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어갔다 나온 상황,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상황. 저거는 여자들, 주부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희 집안일은 예 다 하는데 그때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우리가 네 흔히 하는 일상생활인데 뭔 그렇죠 혈압이 올라가겠냐. 저는 이제 화가 나고 싸울 때 막 이럴 때는 올라가는 그렇지, 줄 알죠. 일상생활은 괜찮겠다. 제일 많이 올라갈게요. 일상생활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괜찮다. 제가 실제 그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혈압 활동 혈압 수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화면을 보시면 혈압이 높아지는 타이밍이 있죠. 네. 가장 먼저 10시는 오전 10시는 주부님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청소나 빨래나 그런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좀 쉬실 때는 저렇게 혈압이 잘 떨어졌다가 저녁 한 6시쯤에 아마 이분은 그 기록에 보면은 화장실에 가셔서 뭐 볼륨을 때 같고요. 네. 그래서 변비나 이런 게 있으면 저렇게 혈압이 또 올라가는 아하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라면 먹었을 때 라면 혈압이 올라갔어요, 네 선생님? 네. 라면도 그 네 영향이 있는 거죠? 후루룩 하면서 네 약간 혈압이 네 맞습니다. 네, 라면이 아마 맵고 짠 음식이기도 네 하고 네 또 그 뜨거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마 혈압이 네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음식도 혈압이 올라가요? 뜨거우니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저는 아침에 네 일어나면은 따뜻한 물을 한 두 컵 정도 마시는데 뭐 따뜻한 물은 괜찮지만은 맵고 짜면서 뜨거운 물이잖아요. 좀 다르겠죠. 맵고 결과적으로 자극적인 거는 그렇죠 흥분을 시키고요. 네. 따뜻한 거는 몸을 편안하게 맞습니다 해준다는 네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위험한 상황은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입니다. 진짜네요? 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왜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근데 네 솔직히 뭐 그럴 때 혈압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정상인 같은 경우에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한 10 정도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조조 고혈압이 있는 경우 30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잠에서 깬 2시간 정도 동안 최고 혈압이 160에서 180까지 급격히 높아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네, 고혈압 환자가 조조 고혈압이 있다면요, 돌연사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돌연사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난히 아침에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고혈압약 때문인데요. 왜요? 네, 고혈압약은 대개 보면 아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복용을 하는데요. 네. 전날 복용한 약의 효과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조조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자는 동안이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되기 때문에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조조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지금 최고의 나의 정상적인 혈압, 잠을 푹 잤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혈압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30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어날 때 아주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이 상쾌하는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늘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 이렇게 일어나야 네 되겠죠. 그래서 사실 네 그 아침 조조 고혈압이 수면 무호흡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잘 주무셨을 때 상쾌하고 그럴 때는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밸런스가 많이 깨지죠. 네,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중요하죠. 고혈압이 또 다른 이름은 생활습관병입니다. 대부분 생활습관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만 바뀌어도 혈압을 내리는 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습관만 바꿔도 혈압을 내릴 수 있다니까 뭐 간단해서 너무 좋긴 한데요. 어떤 생활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왕혜문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왕의 밥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첫 번째, 물을 바꿔라. 혈압 낮추는 물의 정체는? 혈압만 내릴 수 있다면은 네. 우리 생활 습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용이 있죠, 백혜성 씨? 아니, 전 제발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왕혜문 원장님? 자, 우리 일상에서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먹고 자고, 먹는 것 중에 사실 맛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높다라면은 이 맛있는 것, 즉 물만 밥고 보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만 저 그래서 혈압이 높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네. 저는 보통 이 정도 크기로 다니거든요. 1리터에서 두 개씩 먹는데도 지금 물을 바꾸란 얘기죠. 물을 많이 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근데 물만 바꿔도 진짜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네, 물만 잘 마셔도요. 보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보약 같은 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물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만 바꿔도 혈압이 낮아진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생전 처음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엄지에! 자, 양파요? 뭐예요? 아니 물이면 양파야, 물이 나와야지, 물이... 그렇죠? 누가 뭐 먹고 뭐 속쓰려고 눈물 질질 짜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물을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아니 양파를 끓여 먹어라, 끓여 뭐 다려 먹어라, 다려 안 마셔라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마셔도 먹어라. 자, 양파하면은 떠오르는 영양 성분이 퀘르세틴이에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도 하지만은 혈압도 낮춰주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순환을 굉장히 잘 돌려주는데 실제로 고혈압 전 단계 환자나 아니면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분 대상으로 이 퀘르세틴을 드셨더니 평균 혈압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양파하면 약간 그 매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갈아서 물에 먹는다는 건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면 제가 왕의 방송을 갖고 나오지 않겠죠. 네. 오, 자신감. 네. 네,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은요, 이 양파 알맹이가 아니고요. 양파 껍질에 대부분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껍질이요? 네, 그래서 양파 첫 껍질과 이 네 번째 껍질을 딱 깠을 때 퀘르세틴을 비교해보니까요. 네. 무려 28배가 차이 났다는 거예요. 보통 다 껍질 버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버린 거야, 그러면은? 와, 대박. 껍질만 활용해서 요리해 먹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양파 껍질 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껍질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 양파 껍질 물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이제 양파의 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 네. 씻은 양파 껍질은요, 식초 한 큰술을 넣고 10분간 재워둡니다. 왜냐면은 식초 자체가 세정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 양파 어쨌든 겉껍질이다 보니까 중금속이라든가 기타 노폐물들이 많잖아요. 네. 이 자체가 이거를 노폐물과 중금속을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깨끗한 물로 살짝 헹구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네. 네. 그리고 씻어둔 양파 껍질은요, 물 2리터에다가 끓이시면 됩니다. 양파 껍질 물을 끓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시는 방법도 아주 중요해요. 네? 네, 마시는 거는 뭐 시원하게 쫙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샷? 아유, 네. 제가 늘 중요시 얘기하는 게 궁합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요. 네. 잣. 네. 양파 껍질 물을 마실 땐 잣과 함께 먹거나 아니면 양파 껍질 물에 한 컵에 잣을 한 4~5개 정도 띄워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잣하고 양파 껍질 왜 같이 먹어야 돼요? 뭐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양파 껍질 물과 잣과 함께 먹으면 퀘르세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잣이 집에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죠. 네. 없죠. 그래서 혼자 살아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벌써요? 혼자 살았을 때. 깜빡깜빡하죠? 아니요 아니요. 옛날 사람 깜빡깜빡하지. 여보 아니야. 집에 가서 놀래고 막 그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집에 잣이 없다라면은 네. 대체 식품이 있어요. 뭐요? 네. 집에 올리브 오일은 다 있으시죠? 네. 네. 올리브 오일을 네.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넣어요? 네. 그래서 양파 껍질 물을 완전히 끓이고 나서 불을 끌 때 그때쯤 네. 이제 2리터잖아요. 네. 그때쯤이면 이제 올리브 오일 한 큰술 정도 넣고 네. 저어서 드실 때마다 그렇게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때 넣기 싫다, 나는 마실 때마다 올리브 오일을 좀 신선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잔에다가 올리브 오일 한 몇 방울 정도 넣고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근하게 끓여놓은 양파 껍질물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네. 앞에 그 저희가 오늘은 올리브 오일 대신 잣을 넣어놨습니다. 네.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색이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네. 근데 사실 양파가 흔한 거지만 네. 양파 껍질 차를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약간 씁쓸음하니 약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그 과자, 양파 과자의 향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구수하고 사실 그 매운맛은요. 흰 알갱이에 많고 그 흰 알갱이에도 그 매운맛은 물에다 담그면 없어져요. 어느 정도. 우리 반대로 생각해. 껍질이 맵고 안에가 좀 약간 그거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저 완전 바보네. 근데 이 양파 껍질은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뜨겁게 먹거나 차갑게 먹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차면은요. 마실 때는 입안이 시원하고 가슴은 청량감을 느낄 그렇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 몸속에 들어왔을 때 혈관 자체가 수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드시는 걸 저는 따뜻하게. 조금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이 혈압을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네네네. 미지근한 게 좋다 이거죠? 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게 이 혈압을 낮추는 양파 껍질 물. 근데 서재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 방어하는 물질을 많이 모아둬야 되기 때문에 양파 껍질에 뭐가 많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이 혈압을 낮추는데 오늘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천연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 좋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두 가지예요. 영양분 받거나 산소 받거나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리 차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금속을 배출하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에 엎어서 붙어서 다시 들어오는 그 중금속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퀘르세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파 속 퀘르세틴이 폐암 발생률을 최고 50%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낮추고 암 발생률도 좀 낮추니까 퀘르세틴을 이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천연 항암제고 우리의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걸 우리 그동안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야, 이거 참. 진짜 등잔 밑이 어둡네요, 진짜. 그렇네요, 예. 자, 양파 껍질물이 우리 지금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부터 난 생수 안 먹을 거야. 그냥 네. 양파 껍질물만 계속 그냥 생수 대신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주의사항 없을까요? 네. 좋다고 계속 먹는 건 어때요? 네, 그러실까 봐 제가 또 얘기 말씀드리는 게 네. 자, 양파 껍질물은요. 하루에 가장 좋은 건 하루에 3, 4잔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한 컵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동반관계, 당뇨와 고혈압은 왜 함께 찾아오는 것일까?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그럼 점도가 올라간 혈액의 흐름을 받쳐주려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반대로 혈압이 오르면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서 췌장이 손상을 받아 당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와 고혈압이 서로를 부추기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당뇨 고혈압 동시 질환자가 200만 명에 육박,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당뇨와 고혈압이 한 번에 닥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서울의 한 공원, 우리는 이곳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다는 한 사람, 72세 김동석 씨를 만났다. 다리도 많이 아프고 모든 게 다 아파요. 남들보다 한 20분? 25분? 여기서 이만큼만 가려고 해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걸은 김동석 씨.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몇 번 병원에를 갔었는데 당뇨하고 혈압이 있다고 해서 그때 알았고 그걸 별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냥 흔히 있던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3년 전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했고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는데.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성 치매도 와 있고 이 양반은 눈도 안 좋아요 지금. 눈도 하나 실명됐잖아요. 말을 상대방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내가 옆에서 말을 거들어줘야지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님 그때 기억나세요? 뇌출혈로 쓰러진 날? 모른대요. 쓰러진 날은 모르죠. 언제 그 선지도 모르고 했다고.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모자라 뇌출혈에 혈관성 치매까지. 줄줄이 찾아온 질병에 그의 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렸다. 약 먹어야 돼요. 하루에 챙겨야 할 약도 상당하다는데. 당뇨약, 혈압약, 저기 뇌출혈약. 진짜 이 약만 보면은 되게 싫어요. 양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병원에를 좀 더 일찍 데리고 갔으면은 되는데 그게 한이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더욱 큰 아픔. 연쇄적으로 찾아온 당뇨 고혈압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제 당뇨 고혈압을 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 당뇨 환자보다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6.11배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 심부전증,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당뇨 혹은 고혈압이 먼저 왔을 때 다른 질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합병증이 닥치기 전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잡아야 산다. 이번에는 그 해답을 제시할 3인의 전문가가 청빙의소를 찾았다. 생활습관 진단을 도와줄 우승민 내과 전문의.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줄 이고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명품 급식을 탄생시킨 화제의 주인공이자 건강식단을 제시할 김민지 영양사. 일명 청빙의소표 어벤져스. 3인의 전문가들의 조언하에 진행되는 당뇨 고혈압 동시관리를 위한 10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하루 전 정밀검사를 위해 먼저 병원을 찾은 두 사람. 61세 박상조 씨와 61세 문지은 씨. 40대 때에 고혈압이 와가지고 하더니 50대 됐으니까 또 당뇨까지 오더라고요. 그 혈당이 200이 넘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혈압이 높아가지고 제가 병원을 찾았어요. 현재 두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당과 혈압 수치를 비롯한 몸속 건강 상태를 점검해봤는데 그 결과 문지은 씨의 경우 공복혈당 135로 당뇨 기준치를 넘었고 혈압은 137을 기록하며 고혈압 전 단계의 상태. 박상조 씨의 경우 공복혈당 140으로 정상보다도 매우 높았고 혈압 역시 142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일 동안 전문가들의 지침을 받아 생활습관 개선에 나선 두 사람. 운동부터 식단 관리까지 약속한 대로 꾸준하게 지침사항을 지켜나갔는데 10일 후 또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문지은 씨의 경우 공복혈당이 135에서 124로 하락했으며 혈압 역시 118로 안정권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는데
혈당 10이 떨어지게 되면 고혈압 유병률이 61%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였다. 박상조 씨의 경우 공복혈당이 140에서 128로 낮아졌고 혈압 수치 역시 137로 5 정도 떨어졌는데 이것이 작은 수치이지만 긍정적인 이유. 실제 혈압이 5만 줄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10일 동안의 변화가 당뇨, 고혈압, 연쇄질환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두 사람의 당뇨, 고혈압 동시 관리를 위해 우승민 전문의가 제안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면 빨리 낫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하게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고 수행 가능한 습관 교정을 제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젓가락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것. 두 번째는 식판을 사용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젓가락 식사법과 식판을 활용하라? 식판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열량 조절과 영양 균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숟가락을 쓰면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국물과 같은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젓가락 식사법으로 이렇게 식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도 조절이 되고 식사량도 줄어서 과식도 예방해주고 그게 혈당과 혈압을 관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완화와 예방을 위한 우승민 전문의의 맞춤 진단. 젓가락 식사법과 식판 활용. 우승민 전문의가 제시한 대로 실천해본 두 사람. 아무도 작게 젓가락질 하니까 작게 먹게 되네. 아니.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이번에는 이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았다. 당뇨, 고혈압에 동시에 잡는데 제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다리를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다리를 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제작진을 공원으로 안내한 이고은 전문의. 과연 그녀가 말하는 다리를 쓰는 운동법은 무엇일까? 당뇨 고혈압에 맞춤 최적의 운동법은 바로 인터벌 걷기입니다. 인터벌이란 흔히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느린 동작에서 갑자기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걷기에도 접목한 운동법이라는 것.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있는 분들이 과체중이거나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체지방을 태우면서 이 인슐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터벌 걷기를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오래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완화와 예방을 위한 이고은 전문의의 맞춤 진단, 인터벌 걷기. 실제 일반적으로 걸을 때보다 인터벌 걷기를 할 경우 체지방 감소와 체력 증진을 돕는다는 논문은 물론 인터벌 걷기가 칼로리 소모를 20%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걷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그런 다음 걷기 위한 자세를 잡아주는데 걷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팔을 축 처지게 어깨를 내리고 이런 걷는 것보다는요. 주먹을 가볍게 지시고 팔을 가슴 부분에 최대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1분 정도는 아주 빨리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걸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2분 정도는 평소 걸음걸이 정도로 천천히 걸어주시는 방법으로 30분을 교대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1분, 2분, 1분, 2분 이렇게요. 처음부터는 10분, 그다음에 차차 시간을 늘려서 20분, 그렇게 해서 30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영양가 있는 식단 관리를 알아볼 차례. 김민지 영양사가 제시하는 식단은 무엇일까? 두 분에게 제가 제시하는 식단은 바로 대시 식단입니다. 대시 식단? 대시 식단이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검증된 건강 식단인데
대시식단의 핵심 요소는 혈당, 혈압을 올리지 않는 저염식, 저지방, 저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염분과 지방,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 양을 늘려서 포만감을 주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완화와 예방을 위한 영양사의 맞춤 진단, 대시식단. 음식을 할 때는 소금량을 한 티스푼 이하로 제한. 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그리고 채소양을 늘린다고 한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두 사람 모두 젓가락 식사법과 식판 활용, 인터벌 운동, 대시식단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것인데. 그런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데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이 있다? 박상족 씨 경우는 당뇨, 고혈압을 모두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혈관에 지방이 달라붙는 죽상경화증이라는 합병증까지 온 상태라 당뇨, 고혈압 동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했고요. 또 문지혜 씨의 경우는 혈당은 높은 상태였지만 혈압은 아직 고혈압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면서 고혈압은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때문에 두 분의 관리를 따로 또 같이 하는 컨셉에 신경을 썼습니다. 젓가락 사용법과 식판 활용, 대시식단, 인터벌 운동을 공통적으로 실천하면서 단 한 가지, 두 사람을 위한 맞춤 식재료는 따로 배정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춤 식재료를 따로 섭취했다는 두 사람. 과연 당뇨, 고혈압 완화와 예방을 위해 이들이 섭취했다는 맞춤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먼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던 박상조 씨의 경우 두 질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박상조 씨에게 무엇보다 유의미한 결과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을 파고들어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인슐린 기능과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당뇨, 고혈압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을 10만 낮춰도 혈당, 혈압 완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박상조 씨의 경우 146으로 높았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앓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나쁜 콜레스테롤 또한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은 물론 당뇨, 고혈압 동시 완화에 도움을 받으려면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맞춤 식재료 섭취가 중요하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미네랄 성분입니다. 미네랄은 혈액 정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혈액이 인체를 한 바퀴 도는데 연료 역할을 해서 이 콜레스테롤 같은 독소 배출을 돕는데요. 박상조 씨가 바로 이 미네랄이 풍부한 식재료를 섭취했거든요. 바로 특별한 호박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의 정체가 특별한 호박이다? 애호박, 주키니, 황금호박, 단호박 등 전 세계를 통틀어 그 종류만 약 200여 종이라는 호박. 그렇다면 수많은 호박 중 오늘의 주인공 호박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 서산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 MBN 청계발전에서 네,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호박의 정체를 밝혀줄 경력 26년 차 최명근 농부. 그를 따라 특별한 호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아니, 이게 다 호박이에요? 그럼요. 하우스를 가득 채운 다채로운 호박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이건 바로 슈퍼박. 아니 뭐지? 뭐 들리는 뭐예요? 이게 100kg까지. 네.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50kg 실패했고 70kg, 80kg, 올해 100kg까지 성공했어요. 내년에 또 도전할 거예요.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뽐내는 대왕 호박에 이어 그곳에 또 다른 명물을 소개한다는데. 이 녀석은 이제 땅콩 호박이에요. 땅콩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땅콩 호박으로 네, 아주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녀석은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만차랑 단호박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명 넋비공호박이라고도 불러요. 꼭 넋비공처럼 타원형 생겼잖아요. 이렇게 넋비공. 크기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호박들 중에 과연 우리가 찾는 주인공 호박은 무엇일까? 아, 특별한 호박은 별도로 따 이렇게 쌓아놨죠. 아, 여긴 없나요? 여긴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아직도 보여줄 호박이 더 있다는 최명근 씨를 따라 하우스 밖을 나온 제작진. 그런데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까 찾았던 특별한 호박이에요. 엄청 많네요. 피라미드처럼 쌓여있는 호박을 살펴보니 우리가 흔히 마트나 시장에서 접하는 평범한 모양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늙은 호박 아닌가요? 아, 물론 이제 늙은 호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요즘은 맷돌 호박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보여드릴게요. 맷돌 호박이요? 네,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맷돌처럼 둥글납작하게 생기고 맷돌처럼 골이 깊게 패였다 해서 맷돌 호박. 오늘의 특별한 호박, 맷돌 호박입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넉넉하고 푸근함을 자랑하는 맷돌 호박. 이 마당에 쌓인 호박들은 약 한 1,500개 정도 되죠.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호박들을 껍질을 벗기고 손질을 해서 이 호박죽을 만들 거예요. 오래오래 둘 호박들은 상온 저장실에 또 따로 보관을 해. 10월이면 제철을 맞는다는 맷돌 호박은 커다란 크기에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 예로부터 겨울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서민들의 구황작물이었는데 잘 익은 맷돌 호박일수록 노란빛이 진한 이유 바로 카로티노이드라는 특유의 항산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 실제 맷돌 호박의 영문명인 펌킨은 해독이란 뜻을 가질 만큼 맷돌 호박 속 항산화 성분은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맷돌 호박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맷돌 호박의 대표적 효능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종 제거. 그렇다면 당뇨, 고혈압, 동시완화에 도움을 주는 맷돌 호박 속 특별한 성분은 무엇일까? 맷돌 호박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특히 맷돌 호박에는 미네랄 성분 중에서도 혈압 강화를 돕는 칼륨 성분과 췌장의 기능을 높여서 혈당 완화를 돕는 칼슘 성분이 애호박보다 풍부한데요. 게다가 이러한 미네랄 성분들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신장과 간으로 운반해서 배출을 돕는 일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맷돌 호박 추출물이 혈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당뇨 완화를 돕는다는 논문은 물론 혈압을 높이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 또한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못생긴 맷돌 호박의 잘난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맷돌 호박 속에서 또 다른 주요 성분이 바로 아스파르트산입니다. 아스파르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은 물론이고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서 자연스럽게 혈당, 혈압 관리 역시 돕기 때문에 아스파르트산 성분이 풍부한 맷돌 호박은 당뇨,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적의 식재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네랄과 아스파르트산 성분이 풍부해 당뇨, 고혈압, 동시완화를 돕는 맷돌 호박의 재발견. 하루 수확하는 맷돌 호박의 양만 300여 개에 달할 만큼 올해 맷돌 호박 농사가 풍년을 맞았다는데 그렇다면 좋은 맷돌 호박의 조건은 무엇일까? 호박은 하얀 분을 얼굴에 바른 녀석이 제일 좋은 호박이고요. 당분이 이제 잘 익었다는 이제 하나의 표시로 하얀 분을 이렇게 바르는데 호박의 당분은 우리 사람의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건강에 무지 좋습니다. 맷돌 호박 표면의 하얀 가루는 당분 중에서도 만니툴이란 성분으로 부종을 줄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당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맷돌호박을 구매한 뒤 겪게 되는 한 가지 고민거리. 겨울에 맷돌호박을 장기 보관하고 싶지만 금방 물러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럴 때 해결사가 될 한 가지 소품, 바로 계란판. 맷돌호박을 계란판 위에 올려놓으면 밑동으로 공기가 통하고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는 6개월까지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맷돌호박 속 영양을 더 극대화시켜 먹는 방법은 무엇일지 김민지 영양사에게 그 비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맷돌호박의 영양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법, 바로 맷돌호박을 말려 먹는 것입니다. 맷돌호박을 말려 먹어라? 맷돌호박을 건조하게 되면 80% 이상 차지했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 성분이 더욱 응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욱 효율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 맷돌호박을 말리게 되면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함량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는데, 당뇨, 고혈압, 동심환에 더욱 도움을 받으려면 맷돌호박을 말려서 섭취하라. 맷돌호박 과육을 손가락 두 개 정도의 크기로 자른 다음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70도에서 6시간 말려주면 일명 맷돌호박 고지가 완성된다. 실제 실험에 참가한 박상조 씨의 경우 이렇게 말린 맷돌호박 고지를 활용한 차를 식후에 세 잔씩 마셔왔는데요. 맷돌호박 속 미네랄뿐 아니라 식이섬유 중 하나인 페팅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맷돌호박 고지를 차로 활용하게 되면 영양소가 물에 우러나오고 몸에 흡수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하나 더 주는 것, 바로 호박씨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맷돌호박 고지 차에 호박씨를 더해준다? 영양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 호박씨에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르기닌은 혈당,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이란 물질의 합성을 저해하고 신진대사 활성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맷돌호박 고지 속 미네랄 성분과 만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영양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맷돌호박 고지차를 만들기 위해 물 1리터에 맷돌호박 고지 한 줌, 호박씨를 한 큰술 넣어준 다음 강불에서 약 30분 정도 끓여주게 되면 맷돌호박 고지 속 미네랄과 호박씨의 아르기닌 성분이 만나 당뇨, 혈압, 동심환에 도움이 되는 맷돌호박 고지차가 완성된다. 맷돌호박 고지차는 하루 4-5잔 정도 마셔주는데 식후에 마셔주면 혈당 상승을 낮추고 잠자기 전 한 잔 마셔주면 혈압 안정과 숙면을 돕는다고 한다. 이번에는 맷돌호박 고지의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맷돌 호박 고지 볶음입니다. 맷돌호박 고지는 물에 담가 30분 정도 불려준 다음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간장 한 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드는데 여기 중요한 재료 하나가 바로 들깨가루. 들깨 속에는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맷돌호박 고지 속에 아스파르트산,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여주면서 혈행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당, 혈압 동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맷돌호박 고지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줄 두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추까지 더해 양념을 넣고 10분 정도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잡곡밥 위에 볶음 맷돌 호박 고지를 올려주면 당뇨,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 한 끼, 맷돌 호박 고지 볶음 완성. 그 맛을 입에 담아본 제작진. 호박이 네. 엄청 꼬들꼬들하고 이 양념장이랑 향이랑 두부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미네랄과 아스파라트산 성분이 풍부해 당뇨, 고혈압, 동심환에 도움이 되는 맷돌 호박. 단, 맷돌 호박은 칼륨 성분이 풍부해 신장 질환이 있다면 섭취에 주의하고 일반인의 경우 맷돌 호박은 하루 300g 정도,
메뚜루박 고지는 하루 50g 이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완벽한 방어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은 있다. 이번엔 또 다른 실험 참가자 문지은 씨처럼 당뇨와 고혈압 중 아직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 나머지 한 질환이 뒤따라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 식재료를 알아볼 차례. 문지은 씨는 혈당을 관리하면서 고혈압 예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때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이눌린이 풍부한 식재료였습니다. 이눌린이 풍부한 식재료?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체내에 들어오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인슐린 불균형을 바로잡아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예방하는 것을 돕는 좋은 영양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고혈압 동시 예방을 위한 맞춤 영양소 이눌린을 품고 있는 식재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의문의 식재료를 찾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농장을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N 청기내산에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눌린이 풍부한 식재료의 정체를 밝혀줄 백명순 씨. 300평가량 넓게 펼쳐진 그녀의 밭. 그 위엔 초록 덩굴이 빼곡히 덮고 있었는데 덩굴 사이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건 콩? 이 콩이 오늘의 주인공? 제가 당뇨랑 고혈압에 좋은 식재료를 찾아왔는데 지금 이 밭에 보니까 이런 콩 같은 게 많은데 혹시 이건가요? 아니요. 이 콩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 피디님이 정말 찾는 거는 땅속에 있어요. 귀한 보물. 땅속에 귀한 보물이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설명 대신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삽을 집어들었다. 잎과 줄기를 걷어내고 흙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내는 생소한 생김새 작물. 순무, 감자, 동글동글 다양한 식재료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피디님이 찾는 식재료가 멕시코 감자라고도 하고 히카마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동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주인공 히카마. 히카마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아열대 작물로 얀빈 또는 멕시코 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 국내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는데 히카마의 잎과 줄기, 씨앗은 천연 살충제 로테놀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충 피해가 거의 없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언뜻 봐도 일반 감자보다 압도적인 크기의 멕시코 감자 히카마. 겉은 투박하고 울퉁불퉁하지만 그 속은 몸에 좋은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 의학 및 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세계 2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슈퍼푸드계 샛별로 꼽힌 히카마. 히카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 또한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히카마 속의 이눌린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는 장기인 신장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 완화를 도우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 예방을 돕는 최적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지은 씨가 혈당 관리를 하면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꾸준히 섭취한 식재료가 히카마였다. 배 같기도 하고 무 같기도 하고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하네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히카마. 히카마 추출물 섭취가 혈당을 조절하고 당대사 조절을 개선해 당뇨 발병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또한 히카마 속 풍부한 이눌린 성분은 혈압 감소를 돕기 때문에 고혈압이 먼저 찾아온 경우 역시 당뇨 연쇄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4월에 심은 히카마는 10월이면 수확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제철.
시카마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과니까 까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히카마를 생으로 먹는다? 즉석에서 히카마를 시식시켜주겠다는 백명순 씨. 그런데 히카마의 껍질이 부드럽게 벗겨진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쓱쓱 벗겨지는 히카마 껍질. 과연 맛은 어떨까? 식감이 완전 배 과일 먹는 거고 단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좀 나고 엄청 맛있는데요? 깍둑 썰어 매콤하게 무친 히카마 깍두기. 오독오독 식감으로 대변신. 히카마 말랭이 무침까지. 수분이 풍부하고 은은한 단맛 때문에 땅속의 과일이라고 불린다는 히카마. 히카마는 아삭하고 특유의 시원한 식감이 특징인데 열을 가하게 되면 히카마 속의 풍부한 이눌린 성분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히카마는 생으로 먹는 것이 영양적으로 더욱 좋은 섭취법입니다. 당뇨, 고혈압 동시 예방에 도움을 받으려면 히카마를 생으로 섭취하라. 이번엔 실제 히카마를 생으로 섭취하면서 당뇨를 관리하고 고혈압을 예방 중이라는 한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다. 예, 안녕하세요. 저 MBN 청진솔팀인데 혹시 서창원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곳에 도착했는데 안 보이셔가지고요. 아,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분.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한 가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창원 씨 맞으세요? 네, 제가 서창원입니다. 밝은 미소로 제작진을 반겨준 오늘의 주인공 서창원 씨.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는 서창원 씨와 그의 곁을 함께하는 아내와 아들. 주중엔 기본 3km, 여유가 있는 주말엔 5에서 10km까지 달린다는데. 예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걷고 뭐 이러면서 가족들이랑 하니까 뭐 재미있고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는 달리기에도 끄떡없는 체력을 자랑하는 서창원 씨.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건강이 안 좋았다는데 어디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 제가 4년 전에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혈당이 공복혈당이 한 238 정도인가 그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4년 전 건강검진차 찾은 병원에서 혈당 수치는 286. 정상 범위를 훨씬 넘는 수치로 당뇨 진단을 받게 됐고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던 그에게 당뇨약과 8시간에 한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처방까지 받게 됐다는데. 110kg 육박한 108kg였고요. 먹는 거로는 한 5끼, 6끼는 먹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잠을 안 자는 대신에 좀 일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운동은 또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망가졌었죠.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은 108kg까지 늘어나 버렸고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식과 음주가 매일 반복되면서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된 것 같다는 서창원 씨. 당뇨 진단과 함께 전신 건강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발톱이 좀 괴사가 됐었어요. 합병증이 조금씩은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입원을 하실래요? 아니면 인슐린을 아침 저녁으로 맞을래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좀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그 이후 혈당 관리를 시작하면서 180도 바뀐 식단과 생활 습관. 덕분에 최근엔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에 근접한 수치로 꾸준히 유지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혈당 관리만큼이나 크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혈압. 혈압도 어떻게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당뇨랑 혈압이 다 있으세요. 지금도 약도 많이 드시고요. 당뇨랑 고혈압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오는 관계 같아요. 친구 같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도 잠재적으로 같이 온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혈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그를 응원해준 아내와 새 아이 덕분에 그가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는데 서창훈 씨의 건강관리를 도운 식습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히카마였다. 입이 심심할 때 간식 대신 히카마를 즐겨 먹기도 하고 식사 시간에도 빼놓을 수 없다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어디서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히카마가 그 배가 많이 부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것을 많이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혈당 관리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혈압도 있으시거든요. 아버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드시면서 혈압에 대한 개선 효과를 좀 보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혈압 예방에 그래서 더욱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와 고혈압 예방을 동시에 돕는다는 히카마. 그렇다면 서창훈 씨가 히카마를 식단으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이맘때 꼭 생각나는 히카마 활용법을 보여준다는 아내 권미영 씨. 저희 남편이 동치미를 너무 좋아하는데 히카마랑 동치미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하다가 한번 해보게 됐는데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종종 많이 해먹고 있는 중이에요. 히카마를 생으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활용법, 동치미 만들기. 먼저 배추, 고추, 생강, 통마늘 등을 준비해주면 되는데 히카마 동치미에 꼭 넣는다는 자색 양파. 자색 양파에 풍부한 보랏빛 안토시아닌은 히카마의 이눌린과 만나게 되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당뇨 관리와 고혈압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의 식단엔 저염식 또한 필수. 히카마를 비롯한 모든 채소는 소금으로 직접 절이지 않고 천일염을 풀어준 물만 부어 마무리한다는데 실온에서 3일 숙성 후 냉장 보관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히카마 동치미. 야, 이거 다 됐는데 한번 와서 먹어봐. 맛있어. 역시 히카마. 당뇨, 고혈압 동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맞춤 밥반찬 히카마 동치미. 히카마 속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장 속에서 젤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쉽게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카마 자체는 물론 영양소가 우러난 국물까지 섭취할 수 있는 동치미로 활용하는 방법은 연쇄질환, 당뇨, 고혈압 예방을 위한 좋은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관리와 고혈압 예방을 동시에 돕는 히카마의 또 다른 활용법은 바로 히카마 속 이눌린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활용법, 히카마 샐러드. 남편이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한데 샐러드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카마를 섞어서 드레싱이랑 같이 해서 샐러드를 많이 먹고 있는 중이에요. 히카마와 같은 크기로 샐러드 채소들을 손질해주고 여기 또 한 가지 케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 후 히카마와 각종 채소, 샐러드 드레싱을 살짝 뿌려 버무려준다. 한 끼로도 든든한 포만감, 당뇨 고혈압 예방하는 한 그릇, 히카마 샐러드 완성! 특히 히카마와 케일의 영양적 궁합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며 혈압 안정을 돕는 히카마 속 이눌린 성분은 칼슘과 만났을 때 서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케일과 히카마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연쇄질환인 당뇨와 고혈압 예방을 위한 좋은 궁합입니다.
아내의 손맛과 사랑 듬뿍 담긴 히카마 한상. 활용 만점 히카마를 꾸준히 섭취하며 연쇄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예방 중인 서창원 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아내가 해주니까, 건강식으로 해주니까 몸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 저희 가족들도 몸도 마음도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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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눌린이 풍부해 연쇄 질환인 당뇨, 고혈압 동시 예방에 도움이 되는 히카마.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히카마는 하루 300g 크기에 한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런데 저 뒷모습은 주은 씨 아닌가요? 나한테 계신가요? 네? 아, 네. 저희 집은요, 아침에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한편 기상 후에도 침대를 떠나지 않는 용현 씨.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140일에 103. 아, 병원에서 혈압을 쟀는데 막 140에 몇, 150에 몇 이런 거에서 내가 왜 고혈압 1단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 마흔이라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생감자즙. 감자의 껍질을 벗겨 그대로 즙을 낸 생감자즙을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고 있다고 하죠. 어김없이 감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자를 깎아놓고 얼마 있으면 이 전분이 가라앉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바로 마셔야 돼요. 바로 마셔야 돼요. 네. 곰이 사람이 되려고 마늘을 먹듯이 저도 살려고 아침마다 감자즙을 마십니다. 네. 시 이모님께서 혈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년을 꾸준히 드셨더니 나아졌다는 정말 최측근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우리 가족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고, 저희 남편이 검색을 해보니 정말 그 혈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3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냉장고. 이쪽이 저희 집 냉장고인데요. 저희 집 냉장고가 두 대예요. 이제 하나는 요 큰 거는 그냥 일반 냉장고고, 이쪽은 김치 냉장고라고 해서 김치도 들어있고 또 각종 반찬도 들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밖에 보면 여기 사진, 가족 우리 사진도 있고, 대부분 어느 집이나 아이들 사진이 많이 붙어있죠. 그러면 부끄럽지만 저희 냉장고 속을,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자마자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인데요. 이런 채소들이 많아요. 샐러드를 자주 해먹어요. 저희 그 혈압 낮추는데 이런 야채가 좋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국을 끓이거나 이럴 때 참치액젓을 사용하는데, 그게 저의 오주은이 만든 국의 킥입니다. 김치냉장고 반찬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저희가 평소에 먹는 밑반찬들. 가족이 많은 만큼 각종 반찬들로 꽉 찬 냉장고. 이 냉장고에 고혈압을 잡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일 건데요. 미역은 피를 맑게 해준다고도 하죠. 미역의 칼륨 성분이 체내 염분을 배출시킨다죠. 대부분 국을 끓이실 때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염분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치액젓으로 간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요. 뭐 국 하나에 뭐 한 스푼? 아니면 뭐 하나, 두 스푼 되지 않게 하는데. 이게 바로 주은 씨표 건강식단! 희수영, 희재영. 네. 우리 지금부터 할 게 있어. 뭔데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영!
시험을 어디서 할 거냐? 바로 여기!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수영장. 아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아빠처럼. 자, 누우세요, 이렇게. 야, 희수 아빠보다 잘한다. 아이고, 잠깐만. 자, 이렇게 쭉. 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팔을 들으면 왼발이 올라가는 거야. 수영 자세가 맞기는 한데. 자, 허리 아파요. 이게 허리 근력 운동이 좋은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허리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라봐. 내려가라. 따라봐. 내려가라. 따라봐. 내려가라.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게 혈압을 낮추는 운동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신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또 거기에 혈압까지. 아이들과 놀면서 즐긴 혈압 낮추기 운동. 오늘은 끝! 정성이 듬뿍 담긴 집밥 완성! 짜고 매운 음식과 외식을 자주 즐겼다는 용현 씨.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집밥 위주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식탁도 풍성해졌는데요. 자, 밥 먹자.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과 희재가 꼭 찍어봤어요. 여기 있다. 엄마가 했죠? 쫄여도 맛있다. 맛있지? 이거 올리브유만 하고 토마토 조금? 상큼하네. 그치? 맛있게. 희수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거. 양배추, 된장, 쌈. 쌈. 내 아이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지금처럼 밥을 잘 먹을 때겠죠? 역시 한국식이야. 그러니까 희수가 보면 그 된장 맛을, 그치? 된장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은 그런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어요. 가끔 다른 분들은 가끔씩 먹는 샐러드인데 저희는 거의 주식처럼 다 또 그런 프레시한 맛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밥상에 매번 올라오다시피 샐러드가 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역국을 또 온 가족이 좋아해서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분들까지 다 좋아해서 미역국 많이 먹고요. 간 할 때 신경 조금 써서 그렇게 주로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은 씨가 남편의 혈압 관리를 위해 따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 역시 희수야. 아빠 건강을 챙겨준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엄마한테 박수! 예! 희수야, 고마워. 이제 엄마한테 박수! 빠뜨리지 말고 매일. 아니, 혈압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 챙겨주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뭐 혈액에 찌꺼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치.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나른한 주말 오후 연예인 축구단 활동을 할 정도로 운동 마니아인 용현 씨는 최근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집 앞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릴 때 있잖아. 네. 걸을 때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걸어주는 게 운동 효과가 더 크대. 맞아 맞아. 근데 걷는 것도 빠르게 걷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허리와 가슴을 쫙 펴고 펴봐요. 펴보고 시선은 10에서 15cm 아래를 향하게 발바닥 닿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뒤꿈치부터. 뒤꿈치. 그다음에 발바닥. 발바닥. 엄지발가락. 그리고 팔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하나. 희자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자, 팔을 흔들고 그다음에 빠르기는 1분에 100m 걷는 속도로 힘차게 흔들고 하나, 둘, 어깨와 하나, 허리 둘. 좋아. 그러면은 우리 네 개 한번 할까요? 가족 대항 네 개. 좋아요. 꼴찌한 사람이 오늘 설거지하기. 어때? 화이팅! 화이팅! 자, 저기 앞까지 출발! 가자! 하나, 둘! 야! 뛰는 거 아니야! 승자는 없었지만 모두 건강해진 시간. 평소에 저랑 남편이랑 걷는 거를 둘 다 참 좋아해가지고요. 공원도 걷고 한강변도 걷고 진짜 거의 매일 저녁에 이렇게 걸어요. 초록색을 많이 보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산 경험이다. 정말 여러분들 초록초록 많이 보면 정말 눈 좋아집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다시 병원을 찾은 문용현, 우주은 부부.
지금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 같은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부의 검사 결과는? 저희 외할머니, 또 저희 이모님, 그리고 엄마 혈압이 있으세요, 고혈압. 또 저도 또 지금 고혈압 1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으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문용현 씨는 특히 한 가지 암의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오셨어요. 어? 무슨 암이요? 용현 씨 걱정에 더 놀라는 주은 씨. 식도암의 위험도가 1.6배로 일반인 분들보다는 높게 나오셨습니다. 그 이외에 뭐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는 한 1.2배에서 1.4배 정도?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시고 평소에 혈압이 조금 경계성으로 높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행히 고혈압의 유전적인 요인은 많이 그다지 높지 않으셨습니다. 오준 씨 또한 한 가지 질환의 유전적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저도요? 주은 씨에게 발견된 유전 질환은? 특히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서 매우 높은... 심근경색이요? 네. 급성 심근경색의 유전 요인만 좀 높으셔서 현재처럼 혈액 관리 그리고 네. 체중 관리, 운동만 하시면 앞으로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알게 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오히려 안심이 돼요. 네. 보이스 트롯에 이어 활발히 활동 중인 용현 씨.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또 가족에게는 든든한 가장이 되기 위해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일과 건강, 가족의 사랑도 예쁘게 지켜가기를 바랄게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잠깐 방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왜 방식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한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건강 관리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세요. 네, 저도 건강해질게요. 네, 우리 더 행복해져요.